6남매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내가 센시티브해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 어머님이 나하고 그 바로 위에 있는 누님하고는 나이가 거의 10살 차이가 나. 나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떨어진, 그래서 혼자서 그렇게 지내는 적이 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9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나는 천둥이라는 말을 9살 때 깨달았어요. 하늘이 무너진다 라는 말을. 그래서 3일 밤낮을 울었어. 그 저기 때문에 3일 밤낮을 울다가 기절을 해가지고, 기절했다가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내가 기절할 때의 상태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절했나 봐. 이제 내가 의지할 바를 다 놓아버린 거야. 집착할 것을. 그러니까 나의 혼이 내 몸에서 뜨기 시작하는 거야. 뜨기 시작하는데 솜털도 같기도 하고 바람 같기도 하고, 너무 가볍게 그렇게 떠서 올라가는 몸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올라가면서 솜털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의 정신적인 자유를 느꼈어요. 그때 상대적으로 내가 아버지에 대한 집착이 가장 그 당시에 강했기 때문에 그 집착이 놓아지면서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다 놔버린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다 놔버리니까 나의 혼이 계속 뜨면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그때의 순수 정신이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그런 상태를 내가 체험을 했어요. 그 상태가 나는 굉장히 인상 깊어서 그 후로 내가 여러 종교를, 나는 비교 종교학을 했는데 여러 종교 속에서 각각 체험을 했어요. 불교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종교들 다니면서 다 체험을 했는데 다 각각의 삼매를 여기저기서 다 얻었어요. 얻었는데 그렇게 수행해서 얻은 삼매가 그때의 모든 것을 놓아버린 순수 정신의 가벼운 자유로운 상태에 비해서 깊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표현해라 라고 얘기한다면 무집착이에요. 무집착. 근데 무집착하면 너무 복잡한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집착이라는 말이 와닿지 않아, 보통 사람에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집착을 하냐면, 나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소유물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나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소유물을 하나하나 관찰을 하는 그런 수행이 바로 불교의 수행이다. 근데 나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이건 다 합쳐서 무엇냐면은 나에 속하는 것이고, 나의 소유물은 그것은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강경에 와서는 아에 대한 집착과 법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그래서 그걸 아공과 법공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5장, 6장, 7절에서
갑자기 그 법이 이 법이라는 것을 집착하지 말아라. 아유, 너무 나하고 생뚱맞은 것 같다. 나는 한참 집착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큰 스케일로 본다면 지금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도 집착할 바가 없고 법에도 집착할 바가 없어서 마음이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응무수호주 이생기심을 견성하라 라고 하기 때문에 초장부터 듣자고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법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이런 측면에서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6장에서는 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했고 7장에 와서는 그러면 법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금강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목마름이 촉촉해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현상계의 법문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초기불교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초기불교는 와닿지 않은데 지금 이런 아공과 법공 얘기를 하면은 없던 신심도 솟아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중간에 이제 인연이 닿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학기 과정에서 초기불교 설일체유부 그 다음에 금강경과 그 다음에 십지경 능가경 등을 가르치는 이유는 사람마다 연이 신심이 나는 곳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신심이 나는가를 그렇게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연구반에서는 자기의 신심 나는 그곳에서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 스님이 2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그 4개 학파 중에서 어디에서 가장 신심이 더 많이 났어요? 중간학파. 그쪽으로 더 마음이 기울어지고 그러면 금강경을 이렇게 저기 할 때 더 신심이 나고 그러면 스님이 아직 잘 모르는 거라 반야신경하고 금강경이 같은 팔만 그 금강 반야품에서 나온 거라 그래서 다 같은 그 저기라서 반야신경은 좋은데 금강경은 뭐 하고 금강경은 좋은데 반야신경 뭐 한다면은 지금 아직 이 태도를 잘 금강경이 8만 4천 품 중에서 한 품이야. 한 품이 이렇게 딱 되는 거라. 그렇다라면 스님이 반야신경은 그런데 금강경은 그렇다면 금강경의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7장도 7장이지만 이제 8장에서 무슨 논리가 나오냐면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도 물은 물은 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논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반야신경의 논리예요. 반야신경의 논리인데 이제 8장이야.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누구도 그 금강경을 설명하면서 그 8장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스님이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주석서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금강경은 무슨 암호처럼 되어 있어요. 만약에 설명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스님이 중간학파를 좋아한다면 금강경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무득부설분. 그러면 눌주스님의 한문 파트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수고이 여의구나 여대 그망파 성녀선물이 여대 유소설이며 수고리는 수고리가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
내가 세상의 깨달음을 배웠는가? 또는 내가 살 법한 바가 있는가? 아니, 여기 한글 읽지 말고 한문을 해석을 해보세요. 수보리 어유윤하 하고 해석을 해봐요. 수보리 어유윤하. 수보리 수보리 어유윤하 열애도 아니었다 삼복 삼보이. 야. 네. 열애가 안육바라 삼박삼보리 무상증득각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열애의 유소설을 보느냐? 열애가 설법한 바가 있다고 하겠는가? 자, 그랬대 대답이 수보리언. 수보리언 열애 수보리언 수보리가 말했다. 여아해불 소설의 무유정법 명 안우따라 성량상보리 무유정법 열애가설 수보리가 말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해 말씀하신 바의 뜻을 이해하기로는 한자 한자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명칭하는 정해진 법이 없다고 이해하고 또한 부처님께서 무유정법 열애 가설,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정해진 법이 있다는 것이 없습니다. 좋아요. 이거를 산스크리트어로 한번 보죠. 뿌나라 빠람 바가반 아유스만땀 수부띔 에따마 보자 다시 바가반 세존께서 아유스만땀 장로 수부띔 수보리에게 에땋 이와 같이 아보짓 말씀하셨다. 땋 김 땋 그것을 김 어떻게 만냐세 생각하는가 수부떼 수보리여 아스디사 까찌 닮아 그가 어떤 법을 따따갔대나 열애에 의해서 안욕따라 위없는 삼맥삼보니히 정등각을 아비삼부따 깨달았다라고 할 수 있는가 열애에 의해서 무상정등각이라고 할 만한 어떤 법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까스짓와 닮아 어떤 법을 따따갔대나 대시따 열애에 의해서 설법했는가. 자, 그래서 어떤 법이라고 할 만한 것을 깨달은 것이 있는가 혹은 열애에 의해서 설법한 바가 있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설법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설법한 바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가 지금 이것은 주어가 다른 거예요. 어떤 법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이 주어가 무엇에 의해서 형용되어져야 돼요? 지금 유의의 법은 열에 의해서 설해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열에 의해서
설한 바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설한 바가 없다고 대답했을 때 이 법은 어떤 법을 상정하고 있을까요? 무위의 진제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학파의 언어의 표현에서 주어를 대충 사용해요. 우리 선종에서도 그래요. 주어를 대충 사용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주어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음을 우리는 얘기하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 산스크리트 시문학에서도 우리는 세 가지의 용법이 있어요. 산스크리트 시문학에 아비다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를 다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락샤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A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B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알록산이 군에서 돌아와가지고 양기비의 처소에서 소가 하고 불렀어요. 근데 소기를 정말 만나고 싶을까요? 아니요. 본심은 뭐죠? 양기비를 부르는 거예요. 소기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언어의 용법이 A라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는 전체 문장 속에서 B를 말하려고 한다. 그건 뭐냐면은 영어로는 intended meaning이라고 그래요. 의도하는 바가 A를 말하면서 B를 의도한다. 그거를 산스크리트는 락샤나 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는 단말하고 주어를 성글게 얘기해 놓고서 여기에서 법에 눈이 있는 사람은 무슨 단말을 얘기하는지를 딱 짐작하게 만드는 그런 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선종의 그런 단어의 용법이 지금 바로 이 중간학파의 용법에서 언어의 용법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에방 웃다 이와 같이 말하였을 때 아유스만 장로 수부띠 수보리가 바가반땀 세존에게 에땃 이와 같이 아보짓 말씀하셨다. 야타 뭐뭐같이 아함 제가 바가반 세존 바가밧도 이것도 역시 이제 세존이죠. 세존 바시타스야 설법하신 아르따 미닝 뜻을 아자남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나아스티 까스찌담마 어떤 법도 아스티 너 있지 않다 야 따따가떼나 열애에 의해서 안웃따라 무상 삼맥 정 삼보디 등각을 아비삼부도 깨달았다라고 하는 열애에서 의해서 깨달은 무상 정등각이라고 하는 까스찌담마 어떤 법도 있지 않다고 그 의미를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법도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유의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의의 진제법 열반에 대해서 완전한 해탈과 완전한 깨달음에 대해서 열에 의해서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나스티 다르마야 따따가떼나 대시따 그리고 그러한 법은 열에 의해서 설한 바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따까스야 해도 왜냐하면 요 아사우 따따가떼나 열에 의해서
다르마 아비삼부또 대시다. 그 깨달은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그라여 취할 수도 없고 소 그것은 아나빌라비야 그것은 그것은 표현되질 수도 없고 너서 담마 그것은 법도 비법도 아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아나빌라비야 아빌라비야 이 단어는 우파니샤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자, 보이나요? 노란색으로? 네. 아빌라비야. 우파니샤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트마, 브라흐마가 아빌라비야. 그것을 보여지고 설명되어질 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트마나 브라마나라고 하는 것은 아나빌라비야. 그것은 설명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서 열에 의해서 깨달은 법에 대한 정의가 세 가지로 나와요. 아, 그라혀. 그것은 취할 수도 없어. 취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은 형상이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여래가 설하신, 여래가 깨달으신 법은 형상이 없고 아나빌라비야, 그것은 표현되어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표현되어질 수 없다는 건 뭐 때문에 그러죠? 개념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서 형상, 개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있다 없다 얘기할 때는 형상이 있던가 없던가 해야 돼요. 두 번째 있다 없다고 할 때는 개념적으로 뭔가 지칭될 수 있어야 돼. 어떤 개념으로 지칭되지도 않고 형상도 없는 것을 우리는 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자 여기까지 왔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선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서 아주 선명하게 딱 쳐버리는 말이 나와요. 딱 갔어야 해 또. 왜냐하면 아삼 스크르타 프라바비타 히 아리아 뿔깔라 아리아 뿔깔라 성자들은 아리아 뿔깔라 성자들은 삼스크르타 무의에 대한 프라바비타 체험으로서 무의에 대한 체험 그 다음에 삼스크르타 삼스크르타라는 뭐냐면은 공사할 때 인부들이 공사할 때 컨스트럭트라고 하는데 우리 영어 모르는 사람도 컨스트럭트 하면 알죠. 지어 올리는 거죠. 자 건물을 지어 올릴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있어야 돼. 벽돌이 있어야 되는데 벽돌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가 뭐예요? 모래, 그 다음에 세멘트, 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야 돼. 건물 질 때 조금 더 단단한 거. 철근. 그래서 모래, 세멘트, 물, 철근을 잘 조합해서 건물을 지어 나가는 거. 그걸 삼스크르타, 컨스트럭트, 구성하다, 지어 올리다예요. 그러면은 삼스크르타, 그 건물을 지어 오르는 것에 반대가 되는 것이 해체예요. 건물들을 해체하는 것은 모래, 그 다음에 세멘트, 물, 철근을 각각 다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체에 대한 뿌라바바 이 경험을 가져야만 여기서는 성자라고 하고
열애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열애의 삼맥 삼보 삼부 삼막 삼보디 무상 정등각이라고 위 없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위 없는 깨달음 모든 건물 모든 존재를 해체해 버린 경험을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고 열애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열애가 깨달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취할 수도 없고 표현될 수도 없고 법도 비법이도 아닌 이유가 바로 해체된 법을 얘기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불교는 해체를 얘기하는가? 이제 그 이유는 단순해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 모바일이 있으면 모바일 때문에 즐거움이 있죠. 네. 그러나 모바일이 사라지면 여기 하는 정보와 막 많은 것 때문에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매우 괴롭죠. 그래서 무엇이 있으면 즐겁지만 그 무엇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있는 것이 욕계의 것이건 색계의 것이건 무색계의 것이건 그것은 작은 즐거움과 영원한 괴로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되고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되려면은 집착할 대상을 해체해야만 되기 때문이고 이 해체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해체를 해버리고 나서 뭐라고 보여줄 것이 없는 거라요. 그러기 때문에 무득무설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얻었다고 할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선종이 여기에 그 상태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상태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금강경하고 선종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종의 조사들을 보면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취착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한 시간만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뭔가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나는 금방 알려줄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잘 안 알려줘요. 왜냐하면은 그 인간의 심리가 알려주면 괜히 기분 나빠가지고 불쾌한 그 찌꺼기를 내가 뒤집어 씌워야 돼. 그러니까 간절히 가르쳐달라고 하면은 그런 마음을 열고 조금 얘기하다가 그렇게 간절히 가르쳐달라고 했다가 조금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기분 나빠해. 그러면 얼른 문 닫고 나와야지. 거기에서 가르쳐달라고 했다고 다 얘기해주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람들은 보통 어디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즐거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즐거움에도 사로잡혔지만 부정적인 것이 더 빨라요. 긍정적인 것보다도. 사람들은 비판하는 쪽에 더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안 좋은 것을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쪽에 사로잡혀 있어. 이거는 무엇에 사로잡힌 거예요? 법과 비법 가운데서 비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판할 만한 내용을 봤는데 어떻게 비판을 안 하고 견딜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비판할 수 있는 거리가 정말 잘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비판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더군다나 영리하면 영리할수록 비판할 거리는 더 많이 보여요. 자, 그랬을 때 비판을 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잘못이에요? 여기에 무슨 허물이 있을까요? 비판하는 것에. 에? 내가 괴로우니까 비판하는 동안 내가 괴롭다. 이건 이제 일상 이제 그 생활 속에서는 얘기하는데 지금 이 법에 대한 것으로는 조금 더 현학적인 대답이 필요하지. 조금 더 현학적인 대답이 필요하죠. 내 자신의 심리적으로 불만족한 상태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비판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수행의 장애가 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비판을 하는 것은 아상에 대한 집착이라고 해서 법에 대한 집착이다. 법에 대한 집착. 자,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아냐? 이제 여기 이제 선종하고 연결 지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아와 법이 있는데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는 뭐냐면은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 아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수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법은 무엇이냐? 법은 무엇일까요? 알려진 내용물. 그래서 이제 이건 심소에 해당하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심이고 그 다음에 아는 마음, 심소요. 그래서 남을 비판할 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알려진 내용물에 집착하니까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하고 심소를 견우와 직렬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놔야 돼. 그래서 화두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의를 쫓아가는 것이 화두를 드는 것이 아니라 화두라고 하는 것은 두가 뭐 무슨 두예요? 머리 두자야. 머리 두자고 여기는 뭐예요? 두예요? 말이에요? 여기에는 말이라, 지말이라. 여기를 쫓아가면 지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화두를 둔다는 것은 여기로 돌아오는 거야. 여기를 보고 대상을 보고 어디로 와야 되느냐 하면은 두로 돌아와야 돼요. 보는 놈으로 돌아와야 돼. 보는 놈으로 내가 분별할 대상을 보고 싫어하는 대상을 보고 싫어함, 싫어함, 싫어함이라고 칭하고 싫어함, 싫어함, 싫어함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마음으로 돌아야 돼요. 비판을 하면서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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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를 범했음, 개를 범함, 개를 범함, 개를 범함. 그러니까 개를 범하면서 욕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개를 범함, 개를 범함, 개를 범함, 개를 범함, 개를 범함, 개를 범함이라는 단어가 있고 개를 범한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 있어. 아는 마음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심소를 통해서 심으로 돌아오고 심소를 통해서 심소를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화두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철학이, 여기에는 어떤 철학이 밑에 깔려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철학이, 유식의 철학이 깔려 있어요. 지금 이제 이와 같이 화두를 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유식의 철학이 깔려 있는데 어떤 철학이냐면은 유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바깥의 경계가 존재한다고 그래요? 존재가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유식 무경.
유식무경의 그런 원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를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어디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냐면 여기는 나의 아레야식에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아레야식을 정화하는 문제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 알려진 내용물이 아니라 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 화두로 돌아야 되는 그런 이제 수행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허물이 없어요. 당연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 그러나 그건 세간적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고 수행을 해서 경지를 깨달아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장애일까요? 장애가 아닐까요? 장애입니다. 그것은 장애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잠 마음으로 마음머리로 화두로 돌아오는 수행을 계속 보면서 내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오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적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치라도 정립이 되면 자기 자신을 한 번씩 되돌이킬 수가 있는데 이런 이치가 정립되어 있지도 잘 않고 그러니까 가뭄에 콩 나듯이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외에는 나는 안 그러고 싶어. 나는 이런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데 그러나 일단 보여지면 독수리가 먹이를 쫓아가는 것처럼 쫓아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 한번 안 좋은 것이 보이면 마치 이것은 독수리가 그 뭐라고 할까 매가 물고기를 낚아채는 것 같아서 일단 갔다 와야 돼. 가서 비판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저기를 할 망정. 이게 이제 그 속성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심소로. 그런데 이것은 꼭 비판뿐만이 아니고 이 경계 가운데에서 경계 가운데서 이제 비판이라고 하는 안 좋은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죠. 경계 중에서 무슨 측면이 있어요? 탐착할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나쁜 환경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좋은 환경에서는 집착을 하게 되는데 이건 보통 세상 사람들의 사는 사람들의 법칙이죠. 비판하고 좋아하고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를 똑같이 해가지고는 수행이 안 늘어. 좋은 대상이 있었을 때도 아는 놈으로 돌아와야 되고 나쁜 대상이 있을 때도 아는 놈으로 돌아와야 돼. 요게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하는 방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은 윗바사나에서부터 시작하고 이것이 유식의 법으로 개발되고 유식의 법에서 선종으로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선종은 굉장히 스물고 소략하고 유식은 조금 자생하고 윗바사나는 아주 자생해. 왜냐하면 처음 근원지는 아주 자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을 하더라도 입화산화에서 어떻게 심소에서 심으로 알려진 대응물에서 어떻게 아는 마음으로 돌아가는지 이 테크닉을 익혀놓으면 화두를 들더라도 아주 유용하게 씹어먹을 수가 있다.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들은 지금 금강경에서 그런 것을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은 저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깨달은 법도 없고 그 다음에 설한 법도 없다라는 얘기는 뭘 말하냐면은 마음이 어떤 대상에 갔다가 거기에서 찰싹 달라붙을 것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근원으로.
이 법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무언과 마음을 붙일 것이 없고 실체가 없으니까 마음을 관하는 근원으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거기 갈 때는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법에 대한 집착도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법도 없고 그 다음에 설한 법도 없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네. 어때요? 금강경이? 금강경이 좋아요. 반야신경만 좋은 게 아니라 금강 반야신경은 그냥 아주 간략하게 한 거죠. 금강경이 상당히 그 수행의 방법론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업브라바비따를 요거를 그 라집 스님이 좀 다르게 번역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눌조 스님. 소위자하. 소위자. 왜냐하면 일체 현상, 일체의 모든 성현들, 개인, 무위법, 이 유차별, 일체의 모든 현상, 성현들이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다고 하였다. 자, 그게 바로 어삼스크르타 프라바비타. 그래서 이유차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보인다. 근데 이것을 조금 사람들은 이 한문만 보면 좀 다른 방법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서 브라 플러스 부, 부는 존재한다. 그다음에 있다는 과수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 좀 했던 사람들은 have 플러스 pp 용법 기억나는가요? have 플러스 pp 용법. 네, 분사죠. 그래서 have 플러스 pp. 그래서 이 pp는 past participle 네, 준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분사죠. 그래서 have, 원형 have로 돌아와서 pp를 이제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분사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뭐뭐 한 적이 있는 그런 이제 용법으로 들어가죠. 여기에서 이제 빨리어에서는 이 과거 분사가 들어가서 동사의 명사화를 시켜요. 이제 동명사처럼. 그래서 동사의 명사화인데, 그래서 뿌라바바, 그래서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뿌라바비따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형용사나 명사의 용법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영어의 이제 사전을 이제 찾아보면 현저한 prominent, 그 다음에 아주 distinguished, 그 다음에 뛰어난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strength, 힘, efficacy, 효율적인 이제 그런 이제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10년, 20년 해가지고는 10년, 15년에서는 잘 부르고, 그래서 뿌라바비따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어떤 어삼스크르타 모든 형성된 것이 해체된 것을 뿌라바비따, 그것을 최고로 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체험을 삼기 때문에 아리아 뿌깔라 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자는 무의의 상태를 최고로 치기 때문에, 현저하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법은
취할 수도 없고 표현되어질 수도 없고 법도 비법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이 있는가요? 없어요? 이 아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선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것은 중국선에서 무조선 계통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대 지금 내가 이것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었냐면 달마 혈맹론 관심론 수심결에서 나오는 내용이라서 저번에 내가 한번 읽어줬는데 수심결 한번 거기에 입각해서 하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도노 점수 개통해서 하는 수행 방법이 바로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묵조선은 초기 불교하고도 조금 다르고 조금 다른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은 정과 해라고 하는 측면을 이 화두선이나 아니면 입화산을 그 바라볼 때 이 선정을 닦는 방법인가 지혜를 닦는 방법인가 요 차이를 봐야 돼요. 요 맑은 마음 근본의 마음을 보는 것을 선정이라고 할까? 지혜라고 할까? 조금 구별이 애매할 수 있어. 자, 이 아는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선정이라고 할까? 지혜라고 할까? 선정. 근데 내가 뭐라고 딱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자, 선정이라고 하는 이유와 지혜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선정은 특정 대상에 집중해야 되는 게 선정인데 지혜 같은 경우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관해서 그것을 관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선정하고 굉장히 흡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선정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까 스님이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불교의 학파 가운데 어떤 학파가 있냐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상정을 해. 그리고 이 불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집중을 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묵조선이 묵조선을 시작하려면 첫 번째 카테고리가 뭐냐면 불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는 이 불생이 있다라고 개념화 작업을 해. 개념화 작업을 하고 여기에 집중을 하게. 자, 그러면 선정일까? 이거는 지혜일까? 선정에 가까운 게 아니라 선정이야. 뭔가 개념을 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 형상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 그건 전부 다 선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심과 신소처럼 팔딱팔딱 뛰는 살아있는 것이 계속 움직이는 것을 계속 관찰하는 것은 요건 이제 전부 다 지혜 속에 속해. 그리고 지혜가 신수 심법 이거는 계속해서 생동감 있게 생멸을 계속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바로 지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스님이 얘기했던 묵조선하고 지금 이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중국의 묵조선은 조금 뉘앙스가 조금 지금 내가 중국의 목조선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선정의 방법론 취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묵조선은 불성을 하나를 대상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설명한
요 혈맥론이나 그다음에 이 그 수신결에서 나오는 아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도노점수의 수행법은 비슷한 것 같지만 묵조선하고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묵조선은 저 불성을 대상으로 해서 문사수의 과정을 거쳐서 수행 깊이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하나의 개념을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전부 다 사마타의 이제 수행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산스크리트하고 한문하고 뉘앙스 문장이 뉘앙스는 다른데 대부분 뉘앙스는 다릅니다. 아 저기에 어 산스크리트 하고 다 하고 그 다음에 무의하고 뉘앙스가 다르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격이불구의 시작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해당하는 대립되는 단어가 중국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도에 불교가 들어올 때 먼저 있었던 종교가 도교예요. 그래서 도교에서 사용되어졌던 무의라는 용법이 여기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따르게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불교는 점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직역을 해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형성과 해체라고 하면 다른 종교의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이 바로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격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과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저 해체에 대한 체험이라는 번역과 뭔가 차별을 꾸려서 펼쳐 보였다라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갭이 있고 너무 그 구마라지는 너무 고차원적으로 번역한 거 아니에요? 구마라지뿐만 아니라 누가 번역을 해도 이 부분은 뭐라고 할까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 것이고 근데 누가 학자들이 번역을 해도 그렇게 깔끔하게 잘 나오지 않아. 사실 뭐 무의법으로 온갖 차별을 꾸며서 펼쳐 보였다 그러면 솔직히 무슨 소리인지 안 보겠어. 이거는 구마라지은 거까지로 얘기 안 했어. 한글이 이제 번역하면서도 갖다 붙였으면서 그래서 소희자하 어떠한 까닭인가 일체 현성은 모두 써 무의법으로서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차별을 펼쳐 이거는 이제 그 한글 번역한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무의법으로 차별이 있다는 얘기가 무의법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의법을 경험하지 못한 것과 차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뜻을 한문에서 알아내기는 굉장한 수수께끼의 단계를 걸쳐야지. 제가 볼 때는 산스크리트 해체로 가면 과정이 가는데 무의법으로 가면 결과론 쪽으로 가니까 해체에 대한 결과만 알지 해체해야 된다는 거는 유추가 안 돼요. 아니 어산스크리타도 결과예요. 과정이 아니에요. 산스크리타는 해체니까 해체된 상태. 그러니까 상태. 해체를 해가지고 된 그 상태를 볼 수 있지만 무의법으로 한 상태는 해체를 해서 무의법이 되는 건지 어떻게든지 그냥 무의법으로 이해하는 거지 해체가 돼가지고 무의법이 됐다고 유추를 못하잖아요. 그건 이제 중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는데 삼스크리타 그래서 중국어에서 삼스크리타를 번역하기를 뭐 어떻게 번역하냐면 행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형성 이제 형성이 된다. 그 다음에 형성에 대한 해체. 이게 이제 저기죠. 이거는 이제, 언어에 대해서 아주 오래한 감각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문 같은 경우도 유차별로 들어가는데, 유차별 법으로 들어가야 뭔가 좀 구체적인데,
그냥 차벽이 있다고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것도 또 상상의 나래를 또 펴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 수 있는 만큼. 뭐 이 정도 번역하면 자 봐봐요. 지금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은 어 삼스크르타를 무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뿌라바비타를 차별로 그렇게 보았어요. 그 다음에 아리아뿌깔라는 성현으로 봤고 그래서 성현들은 어 삼스크르타 무이법으로서 뿌라바비타 차별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못 번역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산스크리트를 번역하고 저기 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맞는데 한문을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한글이나 한문이라든지를 산스크리트 없이 보면 나는 의미가 명쾌하지 않아서 항상 그래서 빨리어 그것도 빨리어하고 한글하고 같이 했잖아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어를 쳐다보면 그럼 벌써 번역에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언어를 하게 되면은 번역된 것만 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전문가가 되려면 언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15세기에 그 독일에서 이 독일어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려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신부들이 말렸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그쪽에서는 하지 말렸는데 그리고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마르틴 루터, 이제 칼빙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현대화한다 해서 이제 번역을 했고 그 대가로 이제 그것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때문에 수없이 많은 군소 종단이 발생하게 되는 과보를 이제 받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했을 때의 장점도 있지만 번역을 했을 때 오는 단점도 분명히 있고 최소한 성직자들은 원전과 같이 공부하는 저기가 있어야만이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 그게 저런 식으로 번역이 돼서 올바른 의미 파악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이제 경전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특히 능가경 보면은 능가경을 내가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법장 현수대사가 뭐라고 그렇게 평을 했느냐면은 이 경은 난해하여서 읽기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거든요. 내가 근데 한문하고 나는 번역을 할 때 꼭 한문하고 비교해서 번역을 해요. 한문이 번역한 것이 어렵게 번역해놨어.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과정 같은 경우는 현장이 번역한 적은 없습니다. 있어요. 그 오가의 번역이 있는데 다른 번역도 역시 각각 단점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스님들이 신심이 나면 다섯 개의 그 번역하고 산스크리트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 다 각각 어떤 이제 허물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이제 해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번역학과 그거 따로 이제 저기 할 때 한번 보여주면 내가 나중에 그러면은 다 하기는 그러니까 중요한 구절이 있을 때 이 다섯 명의 그 번역들이 어떻게 의정, 현장, 법변 이런 분들이 다 어떤 식으로 번역했는지 한번 내가 한 번은 보여줄게. 오늘은 생각보다도 조금 이걸 아까 다 읽었나? 읽다가 중간에 말았었죠. 이거 하려고 완전히 다 안 읽고 중간에 멈춘 것 같은데. 자, 여기 열애가 깨달을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수월 스님 읽어봐요.
여래가 깨달아야 할 만한 어떠한 복도 없고 선한 적도 없다는 것에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그 법은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 그 법은 언어로 표현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며, 셋째, 취할 수도 표현할 수 없는 이유는 성인의 깨달음은 해체된 무의의 법에 대한 체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법은 부처님이 성도 후 언어의 의지에서 가르치신 법문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 법문은 다르마 파리야야라고 그렇게 해요. 일광스님, 그 법의 그 하나의 종류 다르마 파리야야. 내가 이렇게 하나씩 할 때마다 따로 또 모아가지고 딱 모아가지고 그 나한테 보여줘요. 다 한꺼번에 나중에. 무의의 해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이유는 손가락을 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달을 보게 하기 위함인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유의법이다. 그러나 가르치시려고 하는 내용은 무의법이고 이 무의법은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적이고 의존적이며 형성된 것이 모두 해체된 상태라서 상대적이고 형성되어진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고 맹인이 색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자, 여기에 있는 부분을 스님이 한번 요약을 해봐요. 자, 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설한 바가 없고 얻을 바가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법은 다르마 파리야야 법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의에 해탈된 상태, 그래서 해체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체된 상태는 이런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대적이고 의존적이고 형성된 것이 모두 해체된 상태라서 상대적이고 형성되어진 언어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두 번째, 맹인이 생명이 색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는 것이고, 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은 설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종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눈을 깜짝거리지 말고 눈썹을 움직이지도 않고 한마디 일러봐라 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형성된 것을 가지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한마디 일러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을 딱 그리고 나서 안에도 들어가지 말고 바깥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언어의 한계와 표현의 한계와 그 다음에 표현과 언어를 뛰어넘은 이 해체된 무의법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설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설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발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집착한다. 대소승을 서로 차별하여 내 법만이 최고이고 다른 법은 하열하다고 말한다. 이 모두가 부처님의 참된 의도가 무위의 해체된 법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고 손가락에 집착하고 달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해체는 열반이고 형성은 비열반이다. 형성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물리적, 언어적 형성, 관계적 형성이다. 물리적 형성은 지수화풍 4대의 모임에 의해 형성된 물질과 인간의 몸을 말한다. 언어적 형성은 만들어진 이름, 즉 개념들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사회적 약속에 의하여 꽃의 이름이 형성된 것이지 꽃이 스스로 꽃이라고 하여 꽃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개념은 사회적 약속의 형성이다. 부모, 형제, 자식, 친구, 고향, 회사, 동료, 국가 등의 개념은 관계적 형성이다. 이들은 모두 형성되어진 것인데 유의법이라고 하며 이 모든 것이 해체된 상태가 바로 열반이다. 열애의 깨달은 법은 유의가 해체된 상태이기에 사유로도 언어로도 탐진치가 있는 마음으로서도 다가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무의의 진지는 모든 거시적 상태의 형성된 인연을 해체하고 분해해서 아무런 탐진치의 인연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승산 스님이 모를 뿐 네 마음을 보라.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I don't know. 모를 뿐. 모를 뿐은 알아라. 모를 뿐님. 자, 지금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모를 뿐. 분별심이 일어날 때마다 없는 자리로 돌아오라. 지금 이제 여기에서 지금 내가 설명한 방식으로 한번 누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모를 뿐이라는 것과 이 심과 심소의 관계로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를 뿐. 스님은 이해해요? 스님은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승산 스님이 말하는 모를 뿐이라는 것과 지금 이 심과 심소의 관계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왜 모를 뿐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모를 뿐의 상태가 되는 걸까요? 이 마음이 이쪽으로 가면 지말로 가면 알 뿐이고 마음이 뒤돌아서 화두로 돌아오면 모를 뿐이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알 수 없다는 거. 예? 시골에서는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아니 그런 뭐라고 할까 막 그냥 구름 잡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이 아는 마음이 대상을 향하여 쫓아가면 대상을 알게 되잖아요. 대상을 쫓아가지 말고 마음을 회광번제해서 아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것을 모를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야 업으로부터 자기가 이제 자기 마음이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그래서 언어들을 살짝 선사들이 살짝 마진을 두어 가지고 사용을 해 가지고 캔이 아르마리로서 아는 체를 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함정들을 파놔요. 그러나 이제 그게 장점도 있지만 그 함정을 안 빠지려다가 더 큰 함정에 빠져 가지고 더 큰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그 함정들을 다 파헤쳐 주면서 이제 어떤 것이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초기 불교의 위파사나 수행법과 유식의 수행법과 선종의 수행이 서로 유기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거를 잘 저기 알아가지고 누군가가 논문을 써내면 아주 획기적인 논문이 될 거예요. 스님, 논문 주제 얘기해달라고 했잖아. 이런 걸 안 적고 뭐해? 지금 내가 얘기한 거, 그런 것을 적었지. 다른 질문 있나요? 없으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